안녕하세요. 마법 같은 메이크업 알려주는 여자 청담동 마녀 수경입니다. 아니, 다시 할게. 내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아, 괜찮아요, 언니. 어? 아, 우리 그런 거 없어. 유튜브라서 언니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아, 끼어들어도 되고 상관없어. 아. 언니 이제 인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예지원입니다.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요즘에 언니가 그 샵에 굉장히 자주 오시기도 하고 뵙기도 하면서 또 유튜브도 같이 언니가 막 봐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흔쾌히 출연해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아니, 너무 부탁을 드렸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 요즘에 하는 게 매일 보면서 하는 게 저희 드라마 메이크업이니까 사실 언니는 막 좀 특이하고 특별하고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어 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제일 예쁜 모습으로 처음이니까 드라마에서 하는 그런 컨셉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메이크업 보여드릴 건데 네 언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지원 배우님의 그 요즘 하는 메이크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기가 막힌 꿀팁 아이디어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 받고 있어요. 아니 이거 붓기가 좀 빠지긴 빠져요? 저도 이거 오늘 처음 해보거든요. 네. 냉장고를 열었는데 이게 있어요. 처음 어머. 했는데 잘 빠지네. 아 냉장고 넣고 쓰시는 거예요? 아니 넣고 잊어버렸어. 아. 오늘 언니를 모셨는데 언니랑 같이 아까 그 우리 드라마 메이크업이 좀 저희 메이크업 좀 재밌잖아요. 맞아요. 드라마 메이크업 좀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아니 언니 배우 보호 차원에서 립밤 정도는 좀 바르고 너무 지금 너무 맨 얼굴이셔서 제가 립밤 좀 발라드리고 로션 바르셨어요 언니? 발랐는데 이거 하느라고요. 발라가지 않았어요. 제가 수분 베이스 조금 발라드리면서 할게요. 아 근데 맨 얼굴이 왜 이렇게 예쁘세요? 응? 잘 찍어주시는데요? 맨 얼굴이 너무 예뻐. 아니 근데 네.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 네. 내 얼굴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 네. 제가 그런 그래서 좋아요. 근데 언니는 이렇게 저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제품 자체가 BD31이라고 사실은 되게 조금 어두운 컬러예요. 이거 샤넬 언니 쓰는 컬러인데 언니 쓰는 컬러는 다른 분들이 쓸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어두워서? 네. 뭐 언니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 약간 기본적인 나이톤을 썼더니 내추럴 톤을 써도 약간 그치, 피부가 약간... 둥둥 뜬 것처럼 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다른 분보다 먹는 상태가 되게 다른데 언니가 되게 탱탱하고 피부 얇은 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톤이 되게 고르세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조금씩 지나면 사람들이 피부가 톤을 먹으면서 어두워지거든요. 근데 언니 안 어두워지세요. 그대로 되게 유지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언니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촬영장 가도 그대로 있다고. 아, 진짜 그대로 있으시더라고 메이크업이. 그러면 이 파운데이션을 깔 때 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두들기는 거죠? 네, 언니 이제 브러쉬로 많이 두드리기도 하고 스펀지로 많이 두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하고 두들기고 그 위에 다시 또 2차로 네. 코팅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네, 네, 맞아요. 코팅을 하고 네, 네. 세 번까지 하면 안 되죠? 네. 아, 네, 안 돼요. 너무 두꺼워지니까. 네, 네. 언니 요즘에 사실 제가 중간중간에 뭐 썼었냐면은 약간 미스트 좀 썼었어요. 미스트요? 네. 미스트를 언제요? 그 전에 모르셨죠? 제가 은근 찾아서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미스트를 약간 건조할 때마다 이렇게 손에 좀 짜가지고 아, 얘를 파운데이션 한 다음에요? 네네. 건조하니까 이렇게 살짝 이게 언니 그 볼 위에 올려놨었거든요. 얘가 윤기가 나요. 그리고 건조함도 없어지고 이렇게 여러 번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언니들이 하니까 잘 못 느끼세요. 모르죠. 네, 이렇게 윤기가 쫙 나게끔 해놓은 다음에 이제 언니 쓰는 이거 오히려
얘는 밝은 하이라이터 제품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글로우 제품 쓰시잖아요. 요거 글로우 쓰셔가지고 요거 약간 섞어가지고 언니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좀 해주고 그냥 콧대도 좀 넣어주는데 이렇게 빛만 주는 거예요. 아, 요걸 콧대에만요? 네, 약간 콧대빛 줬고 그 다음에 눈 밑으로 이렇게 떠보시거든요. 여기만 살짝 넣어줬어요. 이거는 제가 살려고 그랬는데 품절이에요. 나쁘네, 얘네가. 나쁘... 얘네 너무 품절 잘 되긴 해, 언니. 속쌍꺼풀 있는 눈인데 그러니까 언니 같은 눈이 어렵진 않은데 깨끗하게 하는 게 더 예쁜 것 같긴 해 사실은. 뭘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맞아. 언니처럼 하는 게 더 예뻐서 드라마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게 컨셉을 조금 틀리게 하는 건데 이제 그 정도가 예쁘신 것 같고 얼굴은 그냥 살려둔 상태에서? 네네네네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진한 메이크업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요. 언니 진한 메이크업 하신 적 있으세요? 네, 예전에. 근데 뭐 화보라든지 뭐 영화제라든지 이럴 때는 진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맞아요. 요즘에도 영화제는 진하게 많이 안 하시는데 예전에는 많이 그랬던 것 같고. 샵에 갔을 때마다 놀라는 게 이 제품이 너무 많아서 다른 데서 제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제품을 좋아하니까 늘 많아서. 많이 받기도 하시죠? 네, 협찬도 많이 받아요, 저는. 아, 고기다. 지금 좀 전에 이제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만 하고 살짝 펜슬로 몇 가닥만 해주고 모양만 잡아줬는데 예쁜 눈썹이기도 하고 굳이 꼭 막 얘를 다 밀어가지고 정리 이런 거보다는 있는 자체를 좀 살리면서 메이크업 하는 편이라서 모양이랑 라인만 이렇게 좀 잡아주는 편이에요. 도네공주의 그 캐릭터를 한번 걔도 충분히 사람도 약간 응? 저런 컬러도 써?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도네공주 그 메이크업도 굉장히 기발했어요. 별 한 게 없긴 한데 그 드라마에서 하기 쉬운 메이크업은 아니니까 에이. 그런 메이크업인데 제 얼굴은 그대로 있어요. 제 연예인이 제가 만든 거예요. 응? 청마랑 같이 해갖고 이게 뭔데요? 피카소의 청마 브러쉬, 애교살 브러쉬인데 애교살? 네, 이렇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애교 딱 애교살에 들어갈 만한 브러쉬 크기거든요. 그래서 딱 애교살에만 그릴 수 있는 거 이렇게 애교살이 그럼 쫙 살아나는 건데 딱 이렇게 맞게끔 그래서 이게 내 손 안에 브러쉬 딱 손 안에 들어가 조금 이렇게 파우치에 들어갈 수 있음. 그렇죠 그렇죠 언니 그렇게 이게 어려운 게요. 네. 이 눈 밑에 반짝이를 하면 주름도 가려지고 뭐 여러 가지가 좋은데 잘못하면 안 하는 일만 못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딱 맞는 사이즈를 제가 딱 만든 거예요. 아. 딱 그려주죠 거기 애교살에. 그렇죠. 너무 잘하신다. 이렇게 아무나 쉽게 이거는 기술이 필요 없을 만큼 딱 이렇게 사이즈 만든 거예요 제가. 그다음에 같이 만든 게 그 그림자 브러쉬라고 해서 애교살이 살아날 수 있도록 눈 밑에 보시면 그림자가 딱 생길 수 있도록 주름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림자가 생겨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언니. 이렇게 애교살만 더 그렇죠 이렇게 애교살이 더 부각될 수 있게 한번 해보세요 언니. 이걸로 살짝 눈 밑에만 그렇죠 눈동자 밑에를 살짝만 네. 아, 그리고 네. 그 예전에는 여기 음영을 살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콧대를 네 세웠잖아요. 요즘도 많이 해요. 근데 그거가 양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난 그게 어려워요. 콧대 여기랑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 쉐딩 있죠. 네네. 그게 잘못하면 네. 이게 경계가 딱 생겨서 그거는 언니 그 갑자기 강의를 했는데 이런 컬러 선택이 되게 중요해요. 컬러 선택. 좀 붉은 톤이 들어갔을 때 경계가 되게 많이 지고 이렇게 카키 베이지 컬러들이 좀 들어가면 경계가 많이 안 생겨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언니가 한번 해보셔도 어? 여기부터요? 네 살짝 그렇죠 언니. 네. 컬러만 그렇죠 잘하시는데 지금 두뇌 공조가 조금 더 재밌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언니가 약간 이렇게 펄 메이크업을 많이 쓰시는 거거든요. 펄을 하고 근데 아이라인을 그렇다고 막 올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라인을
그 있는 그대로 그러잖아요. 언니 눈매를 깨끗하게 살려서 정말 뜸뜨듯이 지나가듯이만 하거든요. 캐릭터를 잡으면서 언니랑 여러 번 되게 많이 미팅을 했잖아요. 저희가 네, 네. 하는데 그 언니 느낌을 죽일 필요는 없지만 뭔가 좀 특징이 있었으면 해서 막 하다가 아이라인 자체는 그냥 두기로 하고 정말 얇게 깨끗하게 언니 눈 상태를 그대로 살리면서 그 정도로 그냥 깨끗하게 그 이번에는 이런 정말 아이디어가 역할이 되게 섹시했잖아요 언니 그래서 요거 이제 들어가 요걸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고 눈썹부터 살짝 붙이겠습니다 언니 언니는 평소에 그런 몸매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요? 힘들죠. 운동하는 건 좋아하는데요. 운동하는 그 인스타가 되게 많으시더라고. 무용하는 거 좋아하고 요즘은 폴댄스 하고 뭐 태권도도 하고 태권도요? 수영도 하고 뭐 하는데 그건 제가 좋아하니까 안 하면 더 힘들어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뭐가 어렵냐면 먹는 거. 식단 관리가 어려워요. 먹는 걸 좋아하셔서 아니면 너무 좋아해서요. 아 근데 뭐 생선 위주로 먹으면 많이 먹어도 들찌니까요. 언니 왜 그 탄수화물 줄이고 매일 생선을 먹다 보면 또 고기도 먹고 싶어지고 그리고 또 탄수화물 줄이다 보면 어느 날은 그 탄수화물 섭취 폭발이 옵니다. 그래서 MSG도 저는 적당히 먹어요. 탄수화물도 적당히 먹고 안 그러면 나중에 폭식이 오기 때문에 밥 드세요 언니? 밥도 먹고 빵도 먹고 다 먹어요 케이크도 먹고 드시는 걸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저 잘 먹어요 요거는 이제 골드라인인데 요거가 저희 이제 드라마의 완전한 네. 이 라인이? 네, 이게 드라마에서 핵심. 이게 화면에 은근히 보이게끔 이렇게 다 해놓고 정말 라인 하나만 한 거예요. 라인 하나만 추가해서 한 건데 이제 언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조금 조금씩 보일 수 있도록 드라마 이제 캐릭터가 사실은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언니 그 캐릭터에 대한 인기도 많고. 연애도 많이 하고 예쁘고 연애 에너지, 연애 세포가 과하게 많은 여자예요. 과하게 많기도 과하게 많아서 두 명만 만나는 게 아니라 세 명, 네 명, 문어다리 그러다가 제어가 안 되는 거죠. 본인이 남편이랑 아이는 너무 사랑하는데 들켜서 이제 헤어지게 돼요. 근데 헤어진 상태에서도 제어가 안 돼서 그렇게 살다가 뭐 연애 과정에 좀 들키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꼭 그 전 남편을 찾죠. 구해달라고. 네. 근데 단순히 남편이 형설해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 남편인 거예요. 딸이랑. 근데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혼한 상태에서도 계속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 치킨 혼자 못 먹는다. 뭐 족발 혼자 못 먹는다. 그리고 뭐 딸 아침 챙겨주러 왔다. 그리고 계속 찾아가요. 그리고 아침 챙겨주는 거 이런 뭐 족발 같이 먹는 거는 불법 아니지 않느냐. 밥도 같이 먹고 그 주변을 계속 맴돌아요. 근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런 여자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아프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골드 라인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런 나의 그 모든 선 그런 마음을 선 하나로 표현을 하려 하지만 이렇게 컨셉은 이 골드 하나가 이 골드 선 하나가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드라마에 도전하기 쉬운 선은 아니에요. 이 하나가 되게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되게 다른 드라마에서 그런 역할이면은 뭐 예뻐 보이게 남자를 많이 만나려고 되게 뭐 너무 화려하고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는 건 너무 뻔하고 그런 것 같아서 이 선 하나로 되게 많은 걸 표현한 거거든요. 좀 세련되고 특별함을 좀 또 언니는 어울려서 그런 컨셉입니다. 많은 뜻이 들어가 되게 많은 데모 속에 마지막으로 맞아요. 고른 선 하나 골드. 저는 머리랑 의상을 화려하게 하고 메이크업을 거의 하지 말까 그 생각도 했었어요. 맞아. 아니면은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고 머리를 단순하게 할까. 근데 이제 그 중간선에 생각지도 못한 어떤 걸 지금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저도 처음 봐요. 이렇게 해서 입술은 눈에 약간 펄 느낌이 들어가면 입술은 약간 볼륨감 있게 내추럴한데 좀 글로스만 좀 넣어서 입술에 좀 섹시함을 같이 넣어준 그런 캐릭터, 그런 컨셉을 넣고 H네요. 네네. 사실 저희가 진짜 언니랑 함께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라인도 진하게도 해보고 맞아요. 핑크도 하고 퍼플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선 하나에 많은 의미를 두고 깔끔하고 되게 좀 윤기 있는 이런 피부를 만들어서 근데 언니 비포가 오늘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유난히 원래 예쁘시기도 한데 잘 사실 그 조명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네. 비포를 딱 일부러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냥 그대로 하자고 그랬거든요. 언니가 너무 맨 얼굴이 예쁘신데 그것도 그대로 보였으면 좋겠어서 느낌이 화면이 참 별이 고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눈에 공조 그 메이크업을 했는데. 화장 다 한 거예요? 네네. 아, 벌써 다 했어요. 벌써 다 했구나. 벌써.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어머 감사합니다 언니. 어머 왜 꽃을? 어머 감사합니다. 아니 항상 이렇게 저희들을 꽃을 만들어 주잖아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메이크업 할 때마다 항상 말벌이 돼줘서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사실 저희 하루의 시작이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때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근데 가면 늘 안 돼요. 해주는데 그게 저로 하여금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어떤 기분이 쑥 스며들어요. 아, 정말 꽃을 사실 타오셨을지도 몰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고 다음에 진짜 언니 그러면 다음에 샵에서 리얼하게 한번 찍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샵에서도 샵도 이쁘잖아요. 찍고 근데 이런 조명은 아니 얘를 꼭 갖고 오라고 할까요 언니? 좋은데요. 사실 이렇게 저희는 예쁘게 나와서 좋은데 보는 분들은 가끔 색감 안 보인다고 뭐라 하시는데 포기가 안 되네. 하, 이 조명이 포기가 안 돼요. 그렇죠. 내려놓으면 안 돼. 뭐 그거는 아직까지 여자이기 때문에 네네. 네, 뭐 네. 그렇죠. 네. 남자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희는 또 만나요. 언니랑 또 만나요. 또 만나요.